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북미에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볼보부터 GM, 다양한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름에 따라서 최근 충전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스텔란티스는 본인들이 직접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전과 에너지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 인프라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리트 무브 차지라고 불리는 충전기를 통해서 하드웨어 서비스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모두 없애고 전기차 100% 달성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대어포드 2030과 관련해서 이번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전략적인 핵심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충전기를 통해서 가정 충전 설비 설치 지원도 진행이 되고요. 인프라 유지와 보수 제공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전기 사용량 확인과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 그리고 충전 요금 결제 등 올인원 서비스가 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는데 해당 소식으로 앞으로 충전기 관련 소식들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진행될지 확인해 보시죠.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리가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가에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비만과 관련된 치료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레타트루 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고요. 새로운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약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24%의 체중이 감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비만 치료제 중에는 임상 실험 중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일레일 릴리는 현재 3상 시험과 관련된 환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항비만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렀던 이 외고비 같은 경우도 실험에서는 최대 15%의 감량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일라일리의 이 체중 감소 약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자녀들이 SNS를 사용할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메타가 SNS에 10대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장치와 모니터링 도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SNS에 있는 이 다이렉트 메시지, DM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부모 관리 기능이라는 것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다 보면 20분 정도의 사용 시간 이후에는 사용 중지 권고 알림도 뜬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장시간으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닫겠냐라는 제안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뜬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모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채팅창이 따로 마련이 되고 상대방의 연락처 목록까지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을 시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다른 국가까지도 확장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10대와 관련된 콘텐츠 부분에 규제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권장되는 콘텐츠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키즈 온라인 안전법 등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SNS에서는 해당 소식들이 어떤 물결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핏이 최근에 매도한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 아닌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50만 주를 넘게 팔았고요. 원화로는 1천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버핏은 해당 종목의 지분을 20%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오면서 현재는 9%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핏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BYD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0% 가까이 올랐었고요. 순이익도 410%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와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투자 인사이트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